해야 돼요. 난리 말이라고. 아, 약속 있어. 여여 증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확인하고. 소개를 먼저 하고 이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CJ의 청주방송 그리고 라디오에 오늘 충북을 오늘이라는 그 리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선 우리 지역후보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대로 예, 제천의 아들입니다. 제천이 고향이고요. 제천에서 또 초등, 고등학교를 다 나온 우리 또 후보님의 고향 후배 안효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TV에서 여기 좀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 아무도 없으시네. TV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주 나오니까요. 아침 7시 45분에 5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나중에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정보 개소식은 엄중한 선거법으로 인해서 14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음료와 약간의 다과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나고 난 뒤에 또 소천이나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바선거구 유일성 후보의 선거정보 개소식에 마음을 전하러 기꺼이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불상 지방선거 제천시의회 의원 다선거구 유일성 후보의 선거정보 개소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국기서장에 서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기서장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지난 12월 21일 하서동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 선거 선열들에 대한 문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문명! 네, 계속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을 유일성 후보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소개를 드리기 전에 오늘 상당히 날씨가 더운 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자양국당 주요 독립자를 먼저 소개하고 내빈들을 소개하는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당 위원장이신 정근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충청북도 도의원 윤홍찬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제천시장이신 엄태영 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제천시장 최명현 시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일산 지방선거 후보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영 제천시장 후보님은 도당의 급한 용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전 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의원, 도의원 후보 1선거구 성명준 의원님을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2선거구 김호경 도의원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천시 의회 의원 가선거구 현재 제천시 의장님이시고 가선구 이성진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선거구 우봉수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심성열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선거구 이정민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선거구는 제가 후보자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나선거구 이정주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하순태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마선거구 윤치국 후보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저희 당 비례대표 이영순, 기호 1번 이영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윤경임 비례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요 당직장만 그 소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너무 또 이래 바쁜 일정을 갖고 찾아오신 일반 오신 내빈들도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아파트연합회 제천 지회장이신 연혁 지회장님과 입주여 대표회장님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양석대 직장부의 운영위원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석 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연합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최근덕 훈덕기업 주식회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현 제천시 초중고 연합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강표 제천고등학교 공무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건희 제천시 대구협회장님의 이만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식 남성우영소방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만 119 구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우리 남성우영대 회장이시고 지금 제천시 택견대 회장님이신 전철제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재룡 전 회장님이죠. 파랑새 클럽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용두동구에서 항상 애쓰시고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윤봉규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월순 제천시 여성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제천 남단로타리클럽 황원지 회장님과 위원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개는 그냥 무작위로 이래 참여해 드렸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혹시 소개를 못해드리면 나중에 또 소개를 기회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희성 후보님께서 직접 우리 참석해 주신 노빈 여러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비교인 이유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축하해주러 오신 노빈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을 모시고 또 격려사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근원 부위원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환영해 주시죠. 제가 이 자리에는 정근원 선배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고명하려면 진행하는 시장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장님,
김장도 동문회장 여기 시위에서 훌륭하신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축사를 안 해도 훌륭한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즐겨 부는 18번이라고 할까요? 노래가 물레방아 도는 매력입니다. 박재홍 씨의 노래 물레방아 도는 매력. 서울이 좋다지만 나는 싫어요. 정든당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길삭을 메고 밤이면 사랑만에 새끼 보면 가는 그 물방아 도는 매력을 제가 18번으로 즐겨 불렀습니다. 우리 앞에 앉았지만 그 제명은 신청은 등급은 소나무가 선사를 지킨다 맥락으로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고향 땅을 지킬 인재를 길러내는데 한 줌이나마 제가 윗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들리다 보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 어렵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10년의 세월을 지금 겪고 있다고요. 마음에 더더욱 제천은 여러가지 공천 파동이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축사를 하러 제일 먼저 쓸 정도면 주인이 얼마나 국회의원도 없어졌지요. 시장도 없어졌지요. 이제 한국당의 위치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뜨악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 우리 조국을 일본 놈들한테 뺏겼을 적에 우리 시인이 쓴 시 생각 안 나십니까? 목천 제천을 다 좌파 정권에게 넘겨주면 과연 제천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암담한 시선 아닙니까? 우리 제천은 이병의 발상지요. 정의의 도시입니다. 충청도가 다 전국이 다 좌파 세력에 넘어가고 우리 제천만은 보수를 지켰던 그런 국가입니다. 이번에 출마하시는 우리 제천 다소모구 유일상 후보를 기시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뛰서 꼭 자유한국당의 위상 제천의 의명 보여지 나온 금지를 꼭 지켜서 아 정말 제천은 제천만큼을 닮았습니다. 라는 것을 중앙에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유일상 후보를 의식해서 모든 우리 한국당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곳에 우리하고 같이 싸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그 몇 명이 아예 우리 한국당 후보들 하고 겪을만 한다.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4년 동안 시장 한 후보자가 예선에서도 탈락했는데 얼마나 제천의 발전에 큰 역할을 못했으면 예선을 통과하자. 우리 새로 일어나죠. 새로 보수가 제천을 확 휘어잡고 발전되는 제천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주, 충주, 안양, 영월 지금 안양이 관광객이 오고 밤에도 사람이 미칠듯이 합니다. 제천에는 지금 밤 10시가 되면 거리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 거예요? 제천은 지금 충청 목동에서 지금 세 번째 도시인데 잘못하다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시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이원종 지사께서 박달재를 넘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구 30만이 넘고 살고 있는 혁신도시 유치에 도배으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지만
우리 고향 선배지만 박달재는 너무 우리 못하겠는 그런 방법이 이번에 우리 민주당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말로만 더불어지 다 지금 자기 대표 아닌 사람들 유치원 갖다 잡아놓고 세부조사하고 그 민주가 다 발췌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하고 살려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의명도에지 나온 기계를 제천에서 보여줘서 전국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제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충청도에서 다 좌파에게 넘어가는 정권 제천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출마하시는 후보자들도 마음을 바짝 가다듬고 시민의 가슴으로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정말 13만 8천 제천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눈 똑똑히 뜨고 시민의 눈과 귀와 입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 모든 것을 다해서 바칠 때이니까 꼭 결혼 주세요. 그래야지만 원정권에 묻었던 의석 이상으로 묻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상을 지켜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는지 밀어주지 않으면 이 용두동 만만치 않을 거예요. 꼭 우리 6.13 후보를 의회로 보내서 제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천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꼭 한 표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 후보에게 정말 믿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오래 끊어놔 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기대에 부합해서 적어도 제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자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도의원도 시의원도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까지 같이 하시는데 우리 저 엄태영 이제 우리 한국당 후보가 곧 계실 텐데 오셨는데 꼭 같이 해서 우리 도지사 이제 며칠 동안 제천에 오시는데 박종국 도지사 후보 우리 이시정 도지사 후보가 8년을 하고 12년을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타도에서 제천도 멍청도를 해. 아니 제천 충청도에서는 그래 인재가 없느냐. 한 사람에게 도백을 12년씩이나 만든 몇 개 작성이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다 이겨서 안락한 제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부는 국무원장님의 격려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엄태영 전 시장이시면서 제천단양 국회의원 공천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이파 되어주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다시 긴장도 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저는 8년 전에 공직을 마치고 그만 절치불심 하다가 근본에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재선거에 공천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지역에 활동하시는 정치인들한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제가 후보자 사무실도 다니면서 지역민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당원님들께 같이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여름 남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도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닐 겁니다. 예, 내일 후보자 공천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는 분들의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희도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 재보궐 선거가 가치 있는 그런 지역이 제천이고 또 충청북도에서 제천당이 차지하는 비중 또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그런 제천당의 중앙당에서 어떻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이끌어서 우리 당의 자존심과 또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을 제천에서 어떻게 꿈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치 후보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에 반복과 갈등을 일소하고 다시 화합과 결속으로 꿈과 희망을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당의 중심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뜻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유일상 후보님 교수님을 맞아서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유일상 후보님은 본명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후보자들 다 함께 당선될 수 있도록 국회 후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것까지 공유하면서 서로 당선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 변화를 바라면서 제가 정식 후보가 돼서 또 출마선 하고 나면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우리인데 많이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제천이 다시 한번 우리 자유한국당의 빛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 지방의회와 또 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강욱히 부탁드리면서 우선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현 전 지사님의 인사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반갑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앞에 두 분이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 새롭게 생각나는 것이 제가 시장할 때 우리 개영 전 시장이 저 뒤에 도로 나가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 영구동 주민들이 그렇게도 싫다는 청소차고를 저로다가 옮기는 거를 제가 하고 이제 가서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런 그 옛날 일들이 감회가 새롭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일상 후보는 저하고 같은 남당 노선의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그 해 남당 노타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 또 우리 그 용두동 또 저기 신월 뭐 또 이쪽 영서동 또 중앙동 우림동 이쪽에 가번을 받으셨는데 가번이다 나번이다를 떠나서 지금 이쪽에는 상당한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봤을 때 이번에 잘 해내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자유한국당이 어렵고 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용두동은 지난해 12월 21일 그 화재, 대형 화재로 해서 많은 희생자 저하고도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경제가 어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나 도나 애는 씁니다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빨리 이 선거가 끝나고 우리 용두동 경제를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셔서 연말에는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로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시장님의 인상 말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 윤흥창 도의원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흥창 의원입니다. 우리 윤희상 후보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암송하는 시 하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이 세상 온통 어둠일지라도 우리는 음목을 던져서 싸우고는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우리 유일상 후보 저하고 어렸을 때 담장 너머로 같이 살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이가 이제 여러분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서 아, 우리 동생 일상이 정말 잘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정치 하고자 하시면, 우리 용두동의 상권을 벌떡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뜻을 시의회에서 관철시키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제천시의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신다면, 우리 동생 일상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후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렵고 소외된 그런 공간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용소방대가 그러했고, 로타리 클럽이 그러했고, 여러분들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합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 생활정치 선봉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유일상 후보 당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일상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선택하셔서 위대한 우리 용두동, 영서동, 중앙동의 승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일상과 함께,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제천의 발전을 견인해 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북도의회 유영선 의원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후보자 인사에 앞서 유일선 후보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일선 후보님은 동명초 제재중 산업고를 졸업을 하시고, 현재는 제천 산업고 총동문이장을 역임하시면서 전국 아파트연합 제천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하소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이시면서 자유한국당 중앙위 충북연합부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천시 배구협회 상임부회장, 파랑새 봉사클럽 회장, 용두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양자동차 마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제천시의원 다상대부 유일상 후보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앞에 우리 세 분께서 너무 거친에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까 그 소개를 해드리다가 제일 중요한 분들을 빠뜨렸습니다. 뭐, 눈치채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식구들 소개가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저희 어머니 유말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잠깐 내려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장아버님이시죠. 자, 유승일 우리 장아버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청주에서 처가 식구가 왔습니다. 저 큰 동서 큰동 형 정희정 정민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리 아내 정현숙님 하도록
큰절 안 하셔도 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귀엽고 사랑스러운 유지영 저희 막내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들은 지금 회전대 학원 근무하고 있어서 아마 선거 전문 기간 그 기간에만 잠깐 저를 도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 이렇게 밖에 또 흙덕지간 날씨였습니다. 사실 이제 비가 오려니까 참 날씨가 상당히 저도 땀 흘리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도 양복을 입고 또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면서 제게 희망을 주시는 한 분은 진심을 담아 연안 지역구 용도 중앙연구소를 행복 가득한 꿈을 열어보겠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아니면 말고 시기 아닌 도덕적 리더십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여 꼭 바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과 명언과 사랑 담긴 정열을 저에게 쏟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변화를 만들고 일상의 작은 불편함도 매료로 바꿔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것은 그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이야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뱉은 말은 책임을 지고 실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면 끝이 아닌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역 국민들을 위하여 시의회 내에서 의정 활동과 함께 현장 활동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협력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는 테마관과 그리고 새로운 숙박시설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저의 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또는 저는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공부하고 습득하여 시민들과 고민하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데 제 모든 역량을 노력하겠습니다. 손에 미치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시행, 골목 사건 활성화, 누구나 웃을 수 있는 풍요로운 제천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일상이 누구지가 아니라 당당한 여러분의 친구, 지역구민 모두가 자랑하는 여러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싹이 자라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듯이 정직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가슴에 유일상과 가르침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제 힘들고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에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네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한두 분 이후에 붙고 뛰고 일하는 노인상으로 오늘 함께 오신 가족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후보님이랑 가족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 우리 가족 대표로서 한 분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케이크커팅, 승리를 기원하는 케이크커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이랑 우리 같이 오신 가족분들, 친척분들도 앞으로 잠시만 자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어머님이나 우리 작은아버님, 그리고 또 오신 분들, 친척분들, 가족분들 여기 열어놓고 잠시만 좀 자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혜성 후보님의 가족분들과 친척분들 모두 오셔서요, 유기상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하는 케이크 커팅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커팅을 할 때 여기 계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커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칼을 같이 손을 맞잡고요. 예. 같이 하신 분들이. 자, 우리 유빌선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유빌선 후보가 앞으로 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우리 또 가족 대표를 하셔서 우리 어머님이 오신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까요? 어머님 대표 한 분께서 좀 인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주민자치협의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조카라서, 에, 뭐, 가족이야, 뭐, 관계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저희 조카가, 열심히 하도록, 여러 개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들도 노력을 해서, 우리 조카가, 지역에 큰 이익금이 될 수 있도록, 참신하고, 깨끗하고, 이 지역에 꼭 주인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함께 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천시의원 제천시 다선거구 유일상 후보의 선거 경선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사진 촬영인